진화하는 배움의 현장.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곳. 진정한 교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배움 중심 수업. 경기 혁신 교육 배움 중심 수업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너무 민감하고 중요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합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 지식의 개념과 탐구 방법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의 모습은 과연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배움 중심 수업은 단순히 수업 기법이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 재구성, 평가 혁신과 더불어 총체적인 교육 활동 혁신을 의미하는데요. 나중에는 더 촘촘해지면 무슨 모양이 될 것 같아요? 학생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개별화된 배움의 기회가 보장되어 스스로 활동하고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말합니다. 뭐가 되고 이게 뭐가 되죠?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여 신나는 교실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또 해보고 또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성공했었던 요인은 이거였다.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저희 모두 그냥 하나하나 웬바라고 저랑 웬바라에서 완전히 더 빠르고 바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가며 과정이 우선시되는 배움 중심 수업이 경기 교육 혁신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생각 만들기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배움 중심 수업. 학습과 삶이 연계된 실천하는 교육으로 이는 교육 내용 재구성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재구성은 학교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교관에 또는 교과간 연계되는 단원 내용을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 활동을 연계한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제 중심 학습을 위해 계절별 특성이나 현장 체험 활동 등 지도 시기를 재구성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이 그 중요 내용 간추리는 방법인데 따라서 교육 내용 재구성을 할 때 서로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이들에게 정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아가기 위한 교육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초등학교 배움 중심 수업 현장입니다. 모든 별로 앉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각자의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제 프로듀서는 창의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는 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심사병 입진한 게 합격을 통과한 것이 힘들 수 있구나. 또 어떤 점이? 똑똑한 재단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똑똑한 재단사가 참! 다행히 알려지지 않은 자도 있어서 보내니 꼭 성공해 주시오. 나중에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오늘 공부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똑똑한 재단사에게 자를 만들어줘서 기쁘다고 생각했어요. 온 몸으로 재는 것도 해보고 심장 부위나 그런 것을 팔 길이나 다리 길이 그런 것을 재보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약간 움직임이 들어간 동장면을 만들어 볼 텐데 그 장면이 가급적이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것처럼 어떤 내용을 얼마큼 축적하는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가는가를 중심에 둔 배움 중심 수업. 배움 중심 수업이 교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새로운 생각이 자라고 무한한 창의력이 샘솟는 교실. 학생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나땡이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나땡이들의 꼭 전할 말이 있다면? 배움 중심 수업이 실현되는 교실. 바로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겠습니다. 배움 중심에서의 평가는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서열화가 아닌 피드백을 위한 평가입니다. 주어진 답을 찾는 평가에서 깊고 넓은 자기 생각 만들기를 강조하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의적 능력 평가는 자아 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협력, 동기 등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의 인지적 능력에 치우친 평가가 아닌 참된 학력과 인성교육에 관심을 두는 평가입니다. 교사별 평가는 수업 담당 교사가 지도한 내용 중에서 자신이 출제한 문항으로 시기에 맞게 평가하는 것으로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에서 평가는 아이들을 수평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점을 찾아주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잘하는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서열화된 평가를 탈피하고 학습과 연계한 평가, 정의적 능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즐거움과 깨달음이 어우러지는 총체적인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 아이가 좀 소극적이고 좀 얌전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얘기도 많이 하고 친구들 얘기도 많이 하면서 학교가 너무 즐겁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직접 와서 배움 중심 수업을 봤는데 아이가 이래서 정말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오늘 감동적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협동심도 기르고 우정도 쌓을 수 있어서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게 된 것 같고 참여도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배움 중심 수업이란 교사와 학생이 모두 성장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배움에서 아이들이 주인이 되려면 자기주도성과 자발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런 협력적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더 많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은 아이들에게서만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인 저도 함께 배우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배움 중심 수업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한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배움 중심 수업을 하면서 교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능력을 믿고 신뢰하기, 경청하기, 격려하기, 개발하기, 도전 장려, 존중하기, 참여하기, 지원하기 등 학생과 교사 간의 깊이 있는 관심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과정을 경험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가치 있는 교육, 바로 배움 중심 수업입니다. 더 배우고 싶은 마음,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진정한 배움이 실현되는 곳, 경기도 교육청이 배움 중심 수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